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이번에 해볼 것은 먼지도 다른 MVP 다이아. 어떻게 작을 하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계정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위에 로그인하시고 네이버 쿠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넥슨 계정 같은 경우는 뭐 넥플을 이용해서 보니까 만원에 뭐 10% 할인, 뭐 랜덤박스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할인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고, 이게 원래 최초에는 3만원당 5천원 할인만 구매해가지고 할인을 받았었는데, 이게 이번 연도 1일부터 한 장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31,6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간모짱이 31,600원을 할인 다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번외적으로는 문화상품권 10만원을 이용해서 쇼핑몰 같은 데 이용하면 대강 9만원에서 95,000원이니까 8,400원 할인 당한다고 합시다. 그럼 4만원 정도의 할인을 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이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0만원을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죠? 30만원씩 충전을 해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지에 다이아를 달기 위해서 45만원씩 충전을 했었는데요. 왜 첫 달에 다이아를 달아야 되는가? 뭐 이렇게 뭐 경매장 할인, 뭐 강화 스타포스 할인하고 뭐 데일리 기프트 여러 개 주는 거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보상들이 있죠. MVP 할인을 바로 받으면 18,000원에 메이플 포인트를 줘서 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면은 메이플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45만원 충전한다고 할 때 41만원이 나와야 되죠. 대략 한 100억 정도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자, 경매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팔리는 URSI 있습니다. 이 2200원이죠. 그럼 44만원 하면은 우리가 4,400원 88억밖에 못 만들어요. 그죠? 그게 88억이지만 수수료 깎이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하면은 한 85억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손해를 보냐? 아시죠?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득을 볼 수 있나요?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45만원을 충전하는 가정에 5%의 마일리지를 줍니다. 그죠? 45만원이라는 가정하에 5%의 마일리지는 22,500원. 이것을 환산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로 살 수 있는 게 카르마의 가위. 1억 2천 정도 하죠.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카르마의 가위. 예시를 들겠습니다. 1770원 할인이 되죠. 22,500원 있어요. 그러면은 약 12개를 살 수 있죠. 그러면 7만원으로 1억 2천씩이니까 12개 12억 14억 14억 4천만원 만들 수 있는 거죠. 맞죠? 49,560원 14억 4천만원을 만들 수. 뭐 리얼로 했으면은 약간 10억 정도 되나? 어쨌든 이렇게 마일리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것만 있으면 또 아깝지 않겠습니까? 이번 달 이벤트로 하는 거 아시지요? 이번에 성형뽑기가 나옵니다. 성형뽑기랑 이게 관련이 있나요? 그럼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코디 아닌가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초이스 해요. 제뉴얼 류얼 헤어 쿠폰. 이것도 할인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면은, 대강 그림은 자기가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스라는 게 각 서버마다 다 다르기도 하니까. 대강 느낌 아시겠습니까? 성형 헤어. 이런 느낌으로다가. 지금 파는 게 뭐죠? 6월이죠. 이게 1억 450만원이죠. 대강 그런 식으로 알면 됐고, 이렇게 할인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현재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14억
그렇게 계산해서 어쨌든 최소 100억원 뽑아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이거는 자기 계산해 봐야 되고. 이번에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작년에 2월 8일부터 2월 21일까지 그랜드 설날 큐브를 판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날짜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5일에 시작을 하죠. 작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세요. 작년 2월 16일에 시작해서 2월 8일에 시작했죠. 전전주 목요일 패치를 비롯하여 8일에 됐다는 점 확인하셨죠? 2주 전 목요일 기점으로 이번 연도 최소 31일 못해도 31일이죠 그 다음에 24일 이렇게 보시면 24일이나 31일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 원더베리가 나오면은 자석팻 2기가 나올 확률도 있고요. 그랜드 블리아 큐브가 30개 8억에서 10억 정도 거기에다가 유니크 잠재가 나옵니다. 유니크 잠재가 보통 처음 나오면 한 2억 정도 하거든요. 블랙 큐브가 한 9억 정도 할까요? 그럼 11억이니까 11억 곱하기 9 99억 거기에다가 마일리지가 남고 거기에다가 매포 18,000원에다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블랙 큐브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은 결국에 10억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12억 정도로 계산한다면은 12 곱하기 9 90억 플러스 18억 플러스 마일리지 25,000원에다가 매포 18,000원에다가 대강 요정도 설명해 드렸으면은 그림이 될지 모르겠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MVP 다이아 유 그리고 뭐 요런 것들 활용하면은 뭐 이런 거 솔직히 해봤자 많이 되죠. 거기에다가 경매장 할인에다가 스타포스 할인에다가 데일리로 받을 수 있는 거 뭐 요정도만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뭐 좀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혜택을 잘 이용하면은 이게 무조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이번에 MVP 다이아가 바뀌어가지고 3만원당 5천원 할인하면은 45만원 충전하면은 원래는 3만원 할인에다가 5만원 75,000원 한 8만원 이상 좀 할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충전을 하시다 보면은 이거에 막힐 거예요. 뭐에 막히나요? 저는 캐시를 보관하려고 그랬는데 보관이 안 된다. 요거에 막히실 텐데 이거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전하기 누르면은 25만원대 한번 막혀요. 그죠? 그럴 때는 블랙 큐브를 사지 마시고 요거를 사세요. 이걸 사시면은 그 다음 또 구매를 합니다. 그죠? 잘못 눌렀다. 제조패 여기서 키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캐시가 막혀요.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하나 더 사야겠네. 이렇게 막힌단 말이죠. 그럼 이걸 뚫어야 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 청약 철회를 갈겨줍니다. 그러면 45만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우리는 월말에 구매해도 되겠지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지요. 말에 팔 수 있다는 점을 한 번에 이용하는 거죠.
할인을 이용한 과외 함께. 근데 이게 그렇게 효율이 있을지 모르겠다. 어쨌든 이것으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